한자 한자 모아서 시를 쓰시고 그걸 또 신문에 내셔 돌렸을 때 처음에 100불을 주길래 저는 이걸 다 어떻게 소화하지 하고 한 분씩 주다 보니까 옆에 분도 받아보고 상당한 인기를 국회 내에서 끌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올해 그동안 여러분 시도 많이 쓰셨지만 나라가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오늘 연말에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웠던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즐거웠던 일만 머릿속에 담고 새해를 열어서 새해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써온 시보다도 더 훌륭한 시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신문도 많이 주변에 전파하셔서 여러분들의 활동이 우리 국내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고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인다면 올해 신축년과 내년 이민년이 정말 우리 역사에서 길이 남을 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도 여러분 가정과 이웃과 여러분 활동하는 범위 속에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훌륭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가를 우리 여러분 한자 한자의 시성에 넣어서 보다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이끌어가는 훌륭한 모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2주년 기념의 인사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학사랑신문 1주년 송년의 밤 개최를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이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송년의 밤 중에서 가장 나중에 하고 있는 송년의 밤입니다. 제 계획으로는 여기 송년의 밤이 금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추운 날, 마지막 날에 송년의 밤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기억에 많이 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년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박인현 시인은 세월이 가면 시위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박인현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바라도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세월은 가고 사랑은 가도 서울은 남는 것. 여름 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츠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도 흩어지고 나뭇잎이 앞에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런 시가 얼른 떠오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미태 있음으로써 금년 한 해 어떻게 보냈는가, 보람있게 보냈는가. 예전에는 송년회를 망년회라고 했습니다. 또 좋지 않은 기억은 잊어버리자 해서 망년회라고 했는데 이제 망년회라는 그 용어는 없어지고 송년회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좋지 않은 추억은
잊어버리고 이제 좋은 기록만 남기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서 엊그제부터 다시 한 단계가 높아졌고,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그렇게 또 한 단계 높아져서 이 송년회 밤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해가지고 어저께 저녁까지도 제가 정혜정 발행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틀림없이 그냥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건강하게 지내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은 다 하느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 해에도 건강하게 평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와 함께 멋진 축사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축사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라사랑 신문 고문신 대기자 고문님 오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환영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회장단 우리 도리나 운영위원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도리나 운영위원장님의 동대문구 제기동에 사는 고리나입니다. 직책은 총괄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회장 박순자입니다. 날씨도 춥고 코로나도 무섭고 그러는데 그 무서운 고통 뚫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오셨으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좋은 처음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나체주의 시인님의 풀꽃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문학사랑 신문 선생님들도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문학사랑 신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봉이 질 때면 생각나는 그 사람.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석부회장 김진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부터 정통 트로트와 옛 노래를 즐겨 부르던 어린아이가 지금은 내일 모레가 60이면서 시니어 가수가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문학사랑에 자리하신 선생님들,
제발 건강하십시오. 저는 어제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하나를 잃었습니다. 제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는 꼭 제 테이블 앞에 선물이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저한테 드려서 선물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자랑스럽고 반갑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어려운 곳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식당 행사에서 인사드렸던 MC 위원장 정명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문학사랑 행사를 너무 사모하던 나머지 어제 늦지 않으려고 엄청 뛰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꽃단장을 하고 외대역까지 가고 있는데 한 지인분께서 감사하게도 5시에 만나봬요 이렇게 제가 문자를 드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야. 그래서 저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웃음이 나왔는지. 아, 그 시간에 우리 이사장님과 김진주 수석부회장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행사를 위해서 시장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돕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으로 열정으로 함께했습니다. 박태권 총장님과 우리 정혜정 이사장님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SCN 또 운영위원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가장 추운 날 세상에서 올 들어 가장 추운 제일 추운 날 이렇게 그 추위를 뚫고 이곳까지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끝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공인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중앙부인장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을 잘 몰랐을 때는 나도 시를 쓸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열심히 잘 안내해주는 정희재 이사님과 이사장님과 그의 동료 여러분들이 잘 안내해주셔서 정말 좋은 시를 쓰고 또 늙음하게 좋은 친구들이 생겨서 참 좋습니다. 오늘 추운 날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또 젊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신춘년이 정말 다사다난을 했고요. 나라가 어지러웠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다시 이민년이 오면 박근혜 대통령도 나오셨듯이 우리가 더 희망적인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신춘년 잘 보내시고 이민년에는 정말 좋은 일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다 함께해 주시고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랑스러운 다섯 분께서 여러분에게 환영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임명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명장 이어지는 순서는 제2부 송년의 밤 공연 순서가 되겠는데요. 멋진 사회자님을 통해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100원의 의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성인의 마음을 준비할 건데요. 자, 우리 성인의 마음은 물론 뭐 저희가 코로나